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프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카비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카비 되고 싶네요. 17번째 카프 채널 컨텐츠는 저 아페이가 본 꼬로비제 건축 중 가장 멋있는 공간 10가지를 뽑아본 것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레이첼이 아니라 저 아페이가 진행합니다. 레이첼이 저번 생트피에르 성당 콘텐츠에서 꼬로비제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불려 나왔습니다. 헤헤. 저 아페이가 모든 꼬르비제 건축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아마 저만큼 꼬르비제 작품을 직접 본 사람은 열 손가락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아페이의 낮은 안목을 믿으시고 이번 컨텐츠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랫동안 꼬르비제 건축을 쫓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옛날 건축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만큼 뛰어난 건축 천재는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냥 떠나보내기 싫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의 흔적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열심히요. 헤헤. 아페이가 본 가장 멋진 꼬르비제 건축 공간 10번째는 피르미니 문화회관의 전시실입니다. 이 건축 공간은 꼬르비제 생애 마지막에 완성된 작품으로 솔직히 꼬르비제보다 그의 제자인 안드레 보켄스키가 손을 많이 대었다고 좀 의심이 되는데요. 그래도 전시 공간만을 익히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10번째 멋진 꼬르비제 건축 공간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프 채널 14번째 콘텐츠에서 다루었습니다. 피르미니 문화회관 전시실은 원래 계단 강의실로 사용되던 것을 전시실로 리노베이션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꼬르비제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저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단 위로 올라가서 아래를 보았습니다. 옆에도 같은 구조의 전시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반대쪽 방향을 보았습니다. 저기에는 회의실이 있군요. 옆에 전시실에는 회의실 대신 오픈된 전시 공간이 저렇게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볼까요? 계단 강의실 맨 윗 공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창의 패턴은 라뚜레뚜 수도원에서 사용된 창문 스타일을 그냥 가져다 썼네요. 여기 쪽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빨간색, 녹색 등의 원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생각 이상으로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쪽문으로 생트피에르 성당이 아주 잘 보입니다. 바람 부는 창으로 고개를 더 밀어 넣어 볼까요? 커다란 운동장 너머 저기 보이는 요상하게 생긴 건물이 바로 피르미니 생트피에르 성당입니다. 여기서 봐도 정말 멋진 건물이죠? 아페이가 본 가장 멋진 꼬르비제 건축 공간 9번째는 국립서양미술관의 중앙홀입니다. 우리의 옆나라인 일본 도쿄에 있는 국립서양미술관도 꼬르비제의 제자랍시고 평생 나대었던 마에카와 쿠니오의 손때로 오염이 된 꼬르비제 건축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본관 전시실과 함께 중앙홀만큼은 꼬르비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저 앞에 있는 중앙홀을 9번째 가장 멋진 꼬르비제 건축 공간으로 뽑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프 채널 11번째 콘텐츠에서 다루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국립서양미술관의 중앙홀입니다. 여기 가시면 특별 전시관은 웬만하면 패스하시고 국립서양미술관 본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본관으로 들어가는 중앙홀입니다. 국립서양미술관 중앙홀을 좀 더 천천히 살펴볼까요? 중앙홀의 핵심 디자인 요소는 바로 한가운데 위치한 기둥입니다. 꼬르비제 특유의 노출 콘크리트 기법으로 마감된 이 기둥은 상부부가 십자가 형태로 교차한 부분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삼각형 박공 형태의 자연채광 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 국가인 일본의 웬 십자가? 여기서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저 빛이 들어온 자연채광을 뒤집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이렇게 빛과 그림체를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생각이 또 생각을 마구 낳아야 되네요. 이 모습을 보니 20세기, 21세기 일본 현대 건축을 이끌고 있는 한 명의 건축가가 떠오릅니다. 바로 안도 다다오입니다. 근데 다다오가 천장에 십자가 천창을 디자인한 경우가 있나요? 1991년에 만든 바다의 교회가 있네요. 웨딩식장인 이 다다오의 작품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하지만 다다오의 이 작품은 너무 유명하죠? 바로 1989년에 완성한 빛의 교회 말이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다다오를 만든 이 작품의 씨앗이 바로 국립서양미술관의 중앙홀 기둥이라고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진정 꼬르비자의 후계자는 다다오가 되는 건가요? 앞에 가본 가장 멋진 꼬르비제 건축 공간 여덟 번째는 빌라 사보아의 경사로입니다. 빌라 사보아는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의 진정한 출발을 알린 작품입니다. 이 작은 주택 안에 꼬르비제가 평생 추구했던 건축 디자인의 원천이 모두 숨겨져 있어서 창 하나 계단 하나도 무심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뒤에 정말 중요한 꼬르비제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주의 양식을 이끌었던 건물의 형태나 평면 배치 등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하지만 꼬르비제가 승천하여 건축 천사가 된 이후에도 버리지 못했던 단 하나, 램프, 즉 경사로를 앞에 있는 여덟 번째 가장 멋진 꼬르비제 건축 공간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푸 채널 여섯 번째 콘텐츠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럼 빌라 사보아의 경사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빌라 사보아의 경사는 전체 건물의 중앙에 이렇게 떡하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사로 올라가 보면 평면상으로는 수평과 수직 격자로 배치되어 있는 벽들의 단순한 배치가 이처럼 사선의 형태를 보이면서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로 눈이 즐거워집니다. 2층 경사로로 올라왔습니다. 경사로는 2층에서 끊기지 않고 옥상층까지 이어집니다. 옥상층으로 가는 경사로는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옥상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의 중간점에 다다라서 본 풍경입니다. 내부에서도 경사로로 올라가면서 눈이 즐거웠는데 여기는 기하학적 형태뿐만 아니라 하늘과 정원들의 자연 풍경이 들어오면서 미치도록 눈이 즐거워집니다. 옥상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의 중간참에 다다라서 본 풍경입니다. 내부에서도 경사로를 올라가면서 눈이 즐거웠는데 여기는 기하학적 형태뿐만 아니라 하늘과 정원들의 자연 풍경이 훅 들어오면서 미치도록 눈이 즐거워집니다.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눈은 다시 황홀경에 빠져버립니다. 2층 중정 정원뿐만 아니라 뚫려버린 커튼홀 창을 통해서 녹색 잔디와 함께 숲까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꼬르비제는 빌라 사보아 이후로 자신의 건축 대부분의 경사로, 즉 램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꼬르비제의 램프 사랑은 21세기 현대 건축가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렘쿠라스를 비롯한 수많은 건축가들이 램프를 건축 공간 디자인에 죽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가 본 가장 멋진 꼬르비제 건축 공간 일곱 번째는 빌라 사보아의 창문입니다. 빌라 사보아를 대표하는 창문 하면 보통 2층 거실의 전면 유리창을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저 앞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꼬르비제의 전체 작품들을 보면 전면 유리창을 사용했던 시기는 그가 국제주의 양식의 선구자로 칭송받았던 때일 뿐입니다.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던 시기가 되면 꼬르비제는 전면창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빌라 사보아의 전면창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한 꼬르비제 창문의 흔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 사보아의 창문을 일곱 번째 가장 멋진 꼬르비제 건축 공간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푸 채널 일곱 번째 컨텐츠에서 다루었습니다. 빌라 사보아 2층 거실 전면 유리창입니다. 커튼 월의 시작으로도 많이 회자되는 이 전면 유리창은 모더니즘 건축에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바깥쪽 2층 거실 전면 유리창을 본 것입니다. 이 전면 유리창은 내부 공간의 시각적인 소통 또는 내부 공간의 공간적 관입이라는 모더니즘 건축의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코르뷔제는 진작에 모더니즘 건축의 내부 공간의 공간적 관입을 버려버립니다. 코르뷔제가 빌라 사바부터 관심을 가진 창문의 역할은 바로 천창입니다. 파란색 페인트 벽을 타고 내려오는 저 햇빛의 그림에 코르뷔제는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고, 이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니 저 하늘 위에서도 계속 자연의 빛을 통해서 자신의 공간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합니다. 파란색 페인트 캠퍼스 위에 떨어지는 햇빛의 붓이 바로 저것입니다. 위에서 본 천창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천창이 다섯 개나 모여 있죠. 이 천창들의 실험이 이후 코르뷔제 건축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빌라사보의 또 다른 천창입니다. 코르뷔제는 2층의 모든 화장실 변기 위에 천창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런 화장실을 쓰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기는 1층 주차장 공간에 있는 천창입니다. 정말 천창을 낼 수 있는 공간에 다 천장에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이 다음에 나올 멋진 공간들을 코르뷔제가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가본 가장 멋진 코르뷔제 건축 공간 여섯 번째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브리지 솔레유가 있는 중간 커뮤니티 층입니다. 코르뷔제가 빌라 사바 2층 거실에 전면 유리창을 쓰지 않게 된 건축적인 전환점을 이룬 것이 바로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브리지 솔레유부터입니다. 코르뷔제 건축 답사들을 한 것들을 모두 컨텐츠로 만들면서 왜 갑자기 그가 전면 유리창을 쓰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태껏 사진들을 모두 살펴본 후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답사를 갔을 때 일본을 제외하고 프랑스에서는 한 번도 날씨가 나빴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 말은 프랑스 지역은 햇빛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전면 유리창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브리지 솔리오를 통해 햇볕을 조정하여 새로운 공간적 미학을 선보인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중간 커뮤니티 층을 여섯 번째 가장 멋진 코르뷔제 건축 공간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프 채널 아홉 번째 컨텐츠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중간 커뮤니티 층 복도입니다. 브리지 솔레유를 통해서 자연 햇볕이 만들어내는 공간감을 한번 보세요. 반대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을 답사한 시간은 오후 늦은 시간이라서 동쪽 햇볕이 잦아들 때입니다. 그럼에도 바닥에 아까 전 빌라 사보아에서 파란색 페인트 벽에서 그린 햇빛 그림과 같은 것이 바닥과 벽에 생겨나지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옆으로 삐딱하게 다닥다닥 서 있는 브리즈 솔레이유 덕분입니다. 저 날개판들이 반사판이 되어서 꺼져가는 햇빛들을 모아 벽과 바닥에 햇빛 그림을 쏘아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햇빛이 강한 서쪽을 보실까요? 여기는 또 강한 햇빛을 조절하는 창의 역할을 브리즈 솔레이유가 해줍니다. 이 브리즈 솔레이유 반사판 효과를 곧 라뚜라뚜 수도원과 피르미의 생트피에르 성당에서도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앞에 가본 가장 멋진 코르뷔제 건축 공간 다섯 번째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옥상 테라스입니다. 여기서 코르뷔제는 노출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어떤 것인지 최대한 실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옥상 테라스는 마치 조각공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만일 저 앞에가 이 유니테 다비타시옹에서 산다면 저는 시간 있을 때마다 이 옥상 테라스에 올라와서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하루 종일 한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노인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여기서 실험한 노출 콘크리트의 자유조형은 이후에 롱샹 성당에서 그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옥상 테라스를 다섯 번째 가장 멋진 코르뷔제 건축 공간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프 채널 아홉 번째 콘텐츠에서 역시 다루었습니다.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옥상 테라스는 그냥 감상하는 것 말고는 저 앞에가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먼저 볼 것은 북측에 있는 옥상 테라스입니다. 저 자유곡선의 의지가 명확한 대형 항기탑과 타원 형태의 체육관을 보세요. 반대쪽으로 가서 볼까요? 저 앞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서 과거에 공연도 하고 그랬답니다.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남측 옥상 테라스입니다. 이곳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저기 보이는 옥상 건물은 예전 유치원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남측 옥상 테라스의 반대측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의 놀이터였는데 지금은 썬텐 장소로 활용되는 것 같네요. 저 앞회의가 답사했을 때는 보름에 가까운 날이었습니다. 달이 너무 밝아서 밤에도 이렇게 명확히 항기탑이 보입니다. 이곳의 거주자들은 제가 이 옥상 테라스를 보았을 때 가졌던 소원처럼 밤 늦게까지 이곳에 나와서 하루의 노고를 서로 어울려서 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르꾸르비제가 옥상 테라스에서 원했던 모습이 아닐까요? 아페이가 본 가장 멋진 꼬르비제 건축 공간 네 번째는 라토레토 수도원의 복도 공간입니다. 꼬르비제는 라토레토 수도원 복도 공간에 세 가지 스타일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빌라 사보아에서부터 익숙한 스타일의 자연 채광을 활용하고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브리즈 솔리에서 사용되었던 창의 패턴을 또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패턴의 창을 사용하지요. 이 세 번째 창의 패턴은 이후 꼬르비제의 시그니처 창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라토레토 수도원의 복도 공간을 네 번째 가장 멋진 꼬르비제 공간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푸 채널 13번째 콘텐츠에서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복도 공간입니다. 여기는 창 높이 작게 하고 옆으로 길게 만들어서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빌라 사보에서 파란색 페인트 벽에 길게 햇볕을 누르는 것처럼 바닥에 한 줄기 햇빛 직선을 그려버립니다. 정말 내참. 두 번째 복도 공간 창은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중간 커뮤니티층 브리즈 솔레유의 창에서 브리즈 솔레유를 떼어버린 창문 디자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니테 다비타시옹에선 목재를 썼는데 여기서는 노출 콘크리트로 창을 마감을 해요. 창틀을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코르비제 청사님. 이 창들의 바깥쪽을 한번 볼까요? 위쪽의 창들은 첫 번째 복도의 것이고 아래 것은 두 번째 복도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복도 스타일입니다. 이 창문 패턴 디자인은 꼬르비제의 애지자였던 이아니스 크세나키스의 디자인적 감수성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꼬르비제가 그의 재능을 아꼈으면 그의 창문 패턴 디자인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합니다. 바깥쪽에서 세 번째 복도 스타일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얇은 창도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정말 시공자들에게 꼬르비제는 최악의 건축가였을 것입니다. 아페이가 본 가장 멋진 꼬르비제 건축 공간 세 번째는 라토레토 수도원의 예배당입니다. 저 아페이는 라토레토 수도원이 꼬르비제 생전의 진정한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그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자연 채광 수법들을 모두 몰아넣었거든요. 라토레토 수도원의 예배당은 빌라 사보아부터 추구해온 천창과 브리즈 솔레유의 새로운 변형을 보인 측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디자인이 다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하느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시다는 증거 아닐까요? 무신론자인 저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인데 당연히 라토레토 수도원의 예배 공간을 세 번째 가장 멋진 르꾸르비제의 건축 공간을 뽑아야겠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카푸 채널 13번째 콘텐츠에서 다루었습니다. 라토레토 수도원은 수도원답게 작고 큰 예배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도 그 중에 하나이죠.
이 예배당에도 찬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햇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찬창의 기원을 언뜻 빌라사보의 찬창을 그 시작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소예회당의 찬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햇빛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길게 빛의 굴뚝을 삼각형 지붕에 사선 형태로 뽑아냈습니다.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져오는 것일까요? 주예배당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배당의 제단이 있는 쪽이죠. 그런데 여기를 가시면 이상하게 예배당 제단 반대쪽 청와대 쪽으로 눈이 자꾸 갑니다. 바로 저 천창으로 쏟아진 햇빛 때문입니다. 마치 무대 헤드라이트처럼 쏟아지는 햇볕에 눈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거기다 이 측창, 이건 또 뭡니까? 건물 몸체의 측창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녹색과 빨간색, 노란색 햇빛의 향연에 푹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눈치채셨나요? 이 측창은 브리지솔리의 수직 날개에서 햇빛이 반사되어 들어오는 것을 착안하여 외부에서 들어온 햇빛이 각각 창에 채색된 페인트색을 밝게 만들어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라뚜레뚜 수도원 공간의 백미는 바로 사제 예배단입니다. 각각의 제단에 맞춰 백색과 적색 그리고 짙은 청색의 천장이 하나씩 배치된 사제 예배단은 정말 한 번 보면 평생 잊지 못할 꼬르뚜제 건축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저 천장은 완전한 자연 햇빛만으로 밝힌 빛의 공간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 세 가지 색깔은 평등, 우애, 자유를 상징하는 프랑스 국기의 세 가지 색깔과도 비슷하군요. 이 천창은 가장 적절하게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천창을 길게 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주선의 안테나 같은 묘한 천창 굴뚝을 꼬르뚜제는 디자인합니다. 꼬르뚜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없어서 좀 섭섭했는데, 사제 예배단을 들어가기 전 준비를 하는 사제 준비실의 천창은 예외 없이 노란색 천장을 만들어 놓았네요. 이 천창은 진짜 인공조명처럼 생온한 천장이 햇볕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제각기 뻗어나간 사제 예배단의 천창과 달리 사제 준비실의 천창은 일정한 방향으로 곧게 뻗어져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라뚜레뚜 수도원은 꼬르뚜제가 평생 동안 갈고 닦았던 천창의 기법들을 모두 쏟아 넣었습니다. 하얗게 불태운 거죠. 앞에 가본 가장 멋진 꼬르뚜제 건축 공간 두 번째는 롱샹술래사 성당입니다. 이 롱샹 성당은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골라서 그 부분만을 성장하기 곤란해 롱샹 성당 전체를 두 번째 공간으로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꼬르뚜제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롱샹 성당을 꼬르뚜제 작품 중 넘버원으로 꼽으실 겁니다. 저도 첫 번째를 보기 전까지는 당연히 롱샹 성당을 최고로 보았고요. 롱샹 성당은 꼬르뚜제가 평생 노력한 모든 자연 채광 기법을 쏟아부은 라뚜레뚜 수도원과는 또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샹 성당의 속 건축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척 힘이 듭니다. 그것은 비정형의 외부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금 건축의 기본적인 형태인 박스형 매스, 긴 띠창, 평지붕은 물론이고 후기 꼬르뚜제 건축을 대표했던 브루탈리즘의 노축 콘크리트까지 버려버린 전혀 다른 작품입니다. 그래도 롱샹 성당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이 외계에 있는 건축 작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롱샹 성당을 두 번째 가장 멋진 꼬르뚜제 건축 공간으로 뽑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푸 채널 10번째 콘텐츠를 보시면 됩니다. 롱샹 순례자 교회는 전체 건물 형태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모든 꼬르뚜제 건축의 특성들을 뒤집어 버립니다. 누구는 신부님의 모자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기도를 위해 두 손을 모은 것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해변을 아장아장 걸어가는 개의 등껍질에서 이 형태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건축을 보고 있으면 하나의 조각가가 오랫동안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든 조각 작품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롱샹 순례자 성당을 천천히 살펴보면 저 형태가 단순 어떤 형태의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코르비지의 전체 건축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형태가 나온 경우는 대부분 없었습니다. 이 기괴한 형태가 나온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결국 모두가 설득당해서 밖에 없는 논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앞에가 감히 추정하기엔 외계인이 아니면 신이 빚어놓은 듯한 저 피조물의 형태는 바로 내부에 들어오는 빛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벽면을 보세요. 다양한 크기의 형태 그리고 창특의 경사들을 통해서 신의 상상력을 시험한 듯한 이 빛의 향연은 사다리꼴의 경사벽이 아니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림입니다. 화려한 남쪽 벽과는 달리 숨겨져 있는 듯한 동쪽 벽에 별처럼 둥성둥성 박혀있는 작은 창들과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 햇빛을 등지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실루엣은 신의 숨겨진 권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방향으로 유선형으로 휘어진 천장과 묘하게 대비되는 동서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사 바닥은 코르뷔제가 오랫동안 램프로 추구해왔던 건축 공간에 대한 스스로의 상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롱샹 순례자 성당의 본 예배당보다 제 마음이 닿는 곳은 성당 속에 숨겨진 이 소박한 개인 예배당입니다. 이 피처럼 빨간 공간마저도 성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하느님의 은혜인 햇빛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신이 하늘에서 웃고 계시는 걸 표현한 듯한 저 천창은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요? 붉은색이 거부감이 있으시고 백색 성애자들을 위해서 백색의 예배당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저는 붉은색 얼굴의 신이 좋지만 백색 얼굴의 신도 있으니까 롱샹 순례자 성당을 가시면 꼭 여기서 신을 가장 가까이 느껴보세요. 드디어 아페이가 본 가장 멋진 꺼루즈의 건축물과 첫 번째를 발표하겠습니다. 저 아페이의 생각으로 가장 꾸룹지다운 건축이자 그의 평생 동안 추구한 빛의 디자인을 완성시킨 작품은 롱샹 순례자 성당이 아니라 바로 이 작품이라고 감히 꼽아봅니다. 그 작품은 바로 피르미니 생트피에르 성당입니다. 물론 이 작품은 꾸르비즈 생전에 완성된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짝 이 작품을 꾸르비즈 작품 목록에 넣는 것에 대해서 걸리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꾸르비즈의 가장 충실한 제자였던 조제 우로리가 가장 꾸르비즈다운 방식으로 이 건축을 실현시켰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더욱이 이 생트피에르 성당을 곳곳이 살펴보면 꾸르비즈만의 빛의 건축이 이렇게 한계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피르미니 생트피에르 성당을 첫 번째로 가장 멋진 꾸르비즈 건축 공간으로 뽑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푸 채널 16번째 콘텐츠에서 다뤄왔습니다. 피르미니 생트피에르 성당의 외관도 롱샹 순례자 성당만큼 특이한 종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롱샹 순례자 성당이 백색 페인트 모르타르 폼치로 외부 마감을 한 것과는 달리 여기는 꾸르비즈의 전매 특허인 노출 콘크리트가 전체 내외관의 주요 마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생트피에르 성당의 외관이 가지고 있는 중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몸통을 둘러싸고 있는 띠들입니다. 이 띠들은 외부에서 빗물의 낙수홈통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역할은 바로 내부의 자연빛을 끌어들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트피에르 성당은 라투레토 수도원만큼이나 대지의 경사를 자연 그대로 두고 그에 맞춰서 건물을 세웠습니다.
진정한 생트피에르 성당의 가치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믿으실 수 없으시겠지만 낮에 생트피에르 성당 내부는 인공 조명 하나 없이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외부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창문은 저 성당 내부 꼭대기에 있는 두 개의 천창 뿐입니다. 그리고 저 제단 쪽에 별처럼 뿌려져 있는 작은 소형창들을 보세요. 저 조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처음 몽상 수련자 성당 제단 쪽에서 보였지만 이것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공간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저 높은 공간에 어떻게 거푸집을 치고 노출 콘크리트를 굳혔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저 넓은 면과 코너를 유선형의 비정형으로 감싸는 면을 어떻게 거푸집을 계산해서 설치하고 또 철근 배근을 하고 또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저 노출 콘크리트 면은 꾸르비제가 유럽에서 했던 작품에서 나타나는 노출 콘크리트 면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노출 콘크리트는 꾸르비제가 인도에서 지은 찬디가라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경험한 기술이 적용된 것일까요? 근데 제가 인도에까지 가서 그걸 확인한 날이 올까요? 인도 건축 답사는 정말 자신이 없는데 뭐 사람 이름 모르니까요. 벽면에 뿌려진 별빛 소형 원형창의 전체는 이것입니다. 원형 금속통에 양쪽을 유리로 막은 것 같은데 약간 볼록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다면 어떻게 외부 햇빛을 안으로 쏙 빨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16번째 카푸채널 콘텐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 앞에가 생트피에르 성당에서 건진 사진 중 이 사진을 가장 체해합니다. 하부의 측창에서 들어오는 자연착광에 의해 반사되는 빛나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어 놓은 듯한 녹색빛을 토해내는 서측 중간쯤의 직사각형 고측장에 대비하여 성당 예배당 꼭대기에서 노란색과 빨간색의 햇빛을 뿜뿜 대고 있는 원형과 사각형의 천창은 묘한 앙상블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단 쪽의 별빛 창들도 사랑하지만 저 앞에 있는 이 조화를 꾸르비제 건축 작품 중 최고의 장면으로 꼽습니다. 피르미니 생트피에르 성당에는 예배당 공간만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당 아래 상압으로 나누어져 있는 1층 공간도 정말 멋집니다. 1층 상하부 공간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복도 공간도 있고요. 사선 모양으로 펼쳐진 계단과 계단 강의 좌석은 경사로만 중시하던 꾸르비제의 또 다른 도전으로 느껴지며 마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의 역사만큼 깊이가 있어 보이는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1층 강단 공간은 노년의 꾸르비제가 언제든지 저 무대에 서서 자신의 건축을 찾아온 건축학도들에게 자신의 건축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드디어 제가 답사한 르꾸르비제 건축 작품들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은 컨텐츠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고 왜 20세기 건축가가 지금 21세기 현재에도 그렇게 존재감을 뿜뿜거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원래 카푸 채널이 영화 건축 정신분석학을 다루는 채널이라고 했는데 여러가지 일에 쫓기어서 영화와 건축에 대해서는 다루었지만 아직 정신분석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컨텐츠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성을 담아서 인간 무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와 레이첼이었습니다. 아참, 여기서 해피엔드는 꾸르비제만 끝인거지 카푸 채널은 계속 갑니다.